예, 다음은 홍문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자, 서울시 교육감님. 예. 인원 고등학교라고 있습니까?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공립 고등학교. 예, 예. 나승표 교장 선생님이시네요. 예, 예, 예. 요 근래 거기서 일어났던 일 아십니까? 예, 예. 예. 그러면 뭐 제가 일일이 뭐라고 설명을 안 해도 되겠네요. 예, 예. 예. 그 조국 가짜 뉴스 믿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학생들에게 구호를 외치게 하고 아니면 뭐 수구 꼴통이라고 얘기하고 또 학생들한테 대해서 반일 파시즘 사건에 대해서 부조리함을 느끼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향된 발언을 하는 선생들의 만행을 고발하고자 조직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1차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조사를 하고요. 네. 제 개인 입장에서는 네. 일단 교사가 그 너 일베냐 이런 표현을 학생에게 썼다는 것이 저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이제 그 상황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맥락이 임시정부 네. 100주년이기도 하고 요즘 일본 문제 한일 갈등이 네. 있어서 일본 경제 침략 반대한다 그런 구호를 이제 그 행사에서 하면서 네. 반대한다 반대한다 이걸 학생들을 이렇게 선창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적인 국민들의 정서상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요런 걸 또 아니 그 반일 것도 반일 정서도 정치적으로 지금 예, 정치적으로 지금 여당이 이용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치적으로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꼈을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거보다도 여기 보면 뭐 아베 그거, 규탄이나 이런 걸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 구호로 했던 것 같은데 학생들이 그걸 대충 또 반대하는 넘어가, 대충 넘어가자고 같아요.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 여기 애들이 말하기를 학생들이 말하기를 교장 선생님께서 전에 인원고등학교 성평화 동아리 강제 폐쇄 사태를 두고 우리는 사상 주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 전과가 있으신 분들이죠. 예. 그렇죠? 그 점은 이제 학교에서 시정을 하고 사과도 한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시정하고 누구한테 사과를 하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동아리를 만들려면 지도교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 이 학교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를 취하셨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사과도 하고 지도교수도 배치해서 조금 예. 그런 학생들이지만 그래도 지도를 하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행스럽게 이렇게 취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하면 예. 결국은 선생님들 학생들을 왕따하면 학생들과 선생 사이에 지금 괴리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학생들이 선생들에게 고발을 하고 선생들의 문제를 삼고 이거 지금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문제를 삼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학생과 선생님을 분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예를 예. 들면 선생을 다른 학교로 전근을 예. 한번 자세하게 체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보고는 이제 그 선생님이 친한 관계에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번 수업 시간에 한 건 아니라고 1차 보고가 맞습니다. 달리기 할 때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라고 얘기했고 반복하지 않는 애들한테 수고라고 뭐라고 얘기했고 일배라고 얘기했고 학생들이 그것에 관해서 그런 전력이 있어서 계속 반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학교에서 계속 그것을 교장 선생님 그렇다고 교사들이 계속 방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했다면 저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차 보고는 고발하고 있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다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